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정아라고 하고요. 박성수 선생님이랑 같이 전공음악 팀을 이뤄서 박성수 선생님은 이론 수업을 맡고 계시고, 이제 저는 실기 수업 위주로 맡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말고도 실기 강사분들, 응용 반주 하시는 강사분들, 이윤주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예은 선생님도 계시고, 백고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창 수업 하시는 김유한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단소 수업하는 선생님 계시고, 장고 수업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오시지는 못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실기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쪽 건물에서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1차 수업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일단 제가 대표로 왔고요. 오늘 주로 설명드릴 거는 아마 시창청음하고, 그 다음에 화성악하고, 응용반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 시창청음을 보시면, 그 자료를 보시면 시창청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시창청음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같은 속도로 늘지 않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론을 배우게 되면 비슷한 속도로 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뭐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실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겪었던 음악적인 어떤 환경이 사실은 모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악 교육 자체가 이게 임용이라서 굉장히 시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음악성을 단소나 민요나 시창청음이나 피아노 반주나 뭐 이런 식으로 펼쳐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그냥 내가 이 시험을 그냥 패스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게 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패스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음악적인 상황보다 더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사실은 이 시험에 패스를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창청음을 일단은 훈련을 시작을 하시면 개인에 따라서 느는 시간도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시험에서 뭔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테스트하신 게 이제 경기 서울 정도의 그 지역을 응시하는 분들의 이제 모의고사 반에서 난이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템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음은 어떤 뭐 리듬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거나, 그다음에 임시표가 한두 개더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약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임시표가 붙지 않아도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테스트한 시험 그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시험 난이도구나, 전반적인 전체 지역의 시험 난이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경기가 아마 그냥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구나 광주 이런 지역도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낮아질 경우에 어떤 특정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던가, 이거는 마디 채점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박자와 어떤 시작점을 전혀 그러니까 박자와 마디수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럼 이거는 제주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 문제보다 그냥 조금 편해지겠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창청음에 대한 난이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고, 내가 시창청음 훈련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사실 받지 않았던 분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목표 지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서울 문제입니다, 경기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시창청음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이유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맞는 난이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마지막 끝 지점은 어떻게? 4단계 이후에 모의고사 반, 그래서 그게 시험 난이도 어떤 지역이 됐건 그 시험 난이도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 청음에 대한 어떤 기초가 많이 부족해.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그게 1월에 개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시장 처음은 어느 정도 조금은 편해. 근데 그게 개인에 따라 편하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체득하고 훈련된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오늘 한 이유는, 선생님은 2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3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지역이나 뭐 어떤 패턴이나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하지는 않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시장 청음 1단계 반이 대부분 시장 청음은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슨을 받을 때 일주일에 두 번씩 받으면 효과가 있죠. 그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지 사실 효과가 없죠. 시장 청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임용 준비를 하면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제가 과제라고 내드려요. 그래서 직강 오시는 분들도 직강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수 있게. 그리고 그 이외에 그날 그 주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듣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게 내드리는데 그 과제를 푸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 분들은 2시간, 2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요. 빨리 끝나는 분들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업 한 번을 듣고 과제 한 번을 하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청음이 내가 어느 정도 늘려면 실력의 향상을 느끼고자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진행되어야 되고 그 시간 자체도 사실 1시간 하면 몇 문제 못 풀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1단계에서는 사실 시간이 2시간 반 정도로 조금 길어요. 그 이유가 나머지 단계에선 거의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 이론 시험 가까워 올수록 이제 2시간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개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뭐 2시간 반 정도로 여유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 분량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셔야지 사실은 시장 청음은 늘고요. 시장 청음을 할때 시장 청음이 과연 될까요? 늘까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시험 때까지 8개월 혹은 10개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80%의 분들은 거의 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따라온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만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만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70%에서 80%의 정답률을 만드는 게 원하는 목표치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정말 한뭐 10%의 정도의 사람들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2년씩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청음은 먼저 그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기수강생인 분들을 제가 50%를 다 할인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시장 청음은 안 하게 되면 녹슬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안에 완성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러니까 2년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1년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뭔가 좀 놓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결국 실기는 내가 시험장 가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최소 1년 반은 정도는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걸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의고사 반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단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모의고사 반이 진행되는데 그 기간 안에 거의 한 80%의 분도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년의 준비를 그러니까 1년 동안 과정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임용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시장 청음이 제가 3단계, 4단계까지는 무조건 하시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리고 1, 2단계에서 시작하시다가 그만두실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3, 4단계가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단계거든요. 그 기간을 넘고 나면 1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쉬어도 실력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1, 2단계에서 멈춘 분들은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1, 2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1, 2, 3, 4까지 했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4단계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게 유지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반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안 했더니 조금 내려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4단계까지 했으면 어디가 한 단계 정도, 3단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 2단계에서 그만두시면 거의 시작부터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진행을 할때 거의 대부분은 목표치에 따라오시게 되고 일정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놔야지 피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안 내려가는 게 시장 경험이에요. 그리고 자, 1단계가 지금 1월에 개강을 하고 그래서 주 1회 강의라고 되어 있고 주 1회 과제라고 되어 있고 8주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달 정도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단계는 두달 안에 진행을 하고 2단계, 3단계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두달 반의 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주 강의면 과제를 10주 분량 정도를 내드려요. 그러면 2주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과제를 보충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계가 어려워져서 뭔가의 개인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거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할수 있는 상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끝까지 다 끌고 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실기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시장 청금도 그냥 시장 청음을 듣게 되면 그냥 그 수업에만 앉아 있으면 끝까지만 앉아 계시면 4단계에 되면 그냥 내가 거의 다쓸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화성학도 마찬가지. 들었는데 개념만 알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임용해서 화성학의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화성학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분석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찾으면 틀려요. 이런 문제인데 그게 오답 없이 정말 풀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약간 제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청음도 거의 3, 4단계까지 가시면 그냥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1주 그 1월에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음정, 시창, 그다음에 청음, 그다음에 조성시창, 다장조, 그다음에 리듬 연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시창 청음을 할때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첫 번째 리듬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박자 카운터를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음정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상대 음감이라서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상대 음감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절대 음감이긴 하지만 완벽한 절대 음감이 아니면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 음감보다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 청음을 수업을 할때 이제 그 제가 만든 수업 자료를 제공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 음정이 따로 되어 있고 리듬도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와 박자 카운팅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합해서 시창을 하는 그러니까 시창을 하지 않으면 청음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창이 과목에 없는데 시창을 왜꼭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창의 어떤 자신의 실력치가 청음이랑 비례하고요. 시창의 실력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청음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시창도 많이 안 하는 교육이었죠. 음대를 다니지만 그다음에 청음 훈련도 사실은 스스로 박자를 셀수 있게 하거나 스스로 음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노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시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분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장조하고 조성할 때 선생님들이 조성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조성은 왜 해야 되냐면 교과서 악곡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의 조성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다 조성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청음 시험을 치는데 다장조만 나와. 다장조만 청음을 해. 그러면 내가 조성을 시창을 할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성은 어차피 내가 피아노에서 부르나 시창 시험에서 부르나 아니면 어디서도 부르게 될까요? 민요에서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민요를 하시다 보면 절대 음감인 분들 되게 힘들어하기 시작하세요. 왜일까요? 민요는 첫 음을 정하는 거에 따라 키가 다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E 플랫 키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D 키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바꿔 불러야 되죠, 조성을.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절대 음감인 경우는 악보와 괴리감이 있으면 부르지 못하죠. 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 음악으로 얘기를 할때 D키의 악보를 보고 어떤 선생님은 그걸 E키로 시작을 해서 부르시면 악보와 들리는 소리가 차이가 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민요할 때는 절대 음감인 분들이 사실 더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성 시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민요에 어디로 연결될까요?
민요를 잘하는 거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장구 치면서 하시거나 민요는 한 국악을 리듬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박자 카운터를 하고 기본적인 리듬을 얼마나 잘 카운터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박을 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 엇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구에서 사실은 그게 장구를 치면서 내가 노래를 하는 게 편해지는지 편해지지 않는지가, 사실은 시창청음 하시는 거 보면, 아, 민요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냥 기대치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시창청음이 앞으로 드릴 얘기인데, 피아노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본인의 기본적인 음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자 카운팅 나눠서 하는 거. 그래서 조성 시창 연습도 1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대 음감인 경우 청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성 시창을 해야지 그 뭐지? 음감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그 시창청음의 커리큘럼이어서 1단계에서 음정 연습도 저희가 2도부터 8도까지 처음부터 점핑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주에 2도, 그 다음 주에 2도, 3도, 그 다음 주에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음정을 확장을 시키는데 5도, 6도, 4도, 5도, 6도를 선생님들이 음정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4도, 5도, 6도가 정확하게 음정이 잡히지 않으면 듣는 거, 부르는 거둘 다예요. 그러면 7도, 8도도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도약 음정을 훈련을 하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본 음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1단계에서 보시면 2도부터 6도까지 시창과 음정 연습만 하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아래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시창이 2도에서 8도로 먼저 약간 선행이 되고 음정 연습은 2도에서 6도로 좁혀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시창을 하고 음정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시창이 아니라 제가 장삼도 올려주세요. 그럼 지금 이게 미거든요? 미에서 장삼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솔샵. 근데 우리는 말로 솔샵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금 솔샵에 음을 내지 않죠. 미, 솔샵 음 내보세요. 네, 솔샵 이 소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완전 사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솔샵에서 완전 사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샵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솔샵, 그 다음에. 지금 갈리기 시작하죠, 그쵸?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3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즉흥적으로 나와요. 4도, 5도, 6도부터는 사실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정 연습은 이렇게 하는 게 음정 연습이에요. 내가 어떤 악보상의 음정을 봤을 때 모두 컨트롤해서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시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쓰는 말을 사실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청음 문제를 작정하고 만들면 임시표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어렵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임시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임시표를 적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는 뭐죠? 그냥 임시표가 점점 이제 단계가 지나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정이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그래서 첫 번째 흰 건반에서의 음정 이동을 연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에서 이동 연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검은 건반에서 검은 건반 사이로 이동 연습을 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단계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이 되면 증음정 감음정, 옥타브, 무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음정이. 그래서 내가 2단계부터 서서히 컨트롤을 할수 있게 이렇게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리듬은 어떻게 되냐면 1단계에서 4분의 4, 4분의 3, 8분의 6 기본적인 연습을 다 해요. 자, 그럼 기본적인 일단 리듬을 읽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내가 단순히 시창청음이 아니라 내가 음악적으로 어떤 악보를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기음이나 이런 복잡한 리듬이 없다면 그냥 그 음악을 초견으로 쭉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피아노 할때 저는 초견이 나빠요라고 얘기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초견이 나쁜 거는 왜, 초견이 나쁜데 뭐가 제일 불편한지 아세요? 뭐 때문에 초견이 나빠요? 악보 보는 음정 때문이에요? 리듬 때문이에요? 대부분? 초견이 나쁜 이유는? 그렇게 D플랫이나 G플랫이 아닌 이상은 리듬과 박자 때문에 초견이 나쁘다고 대부분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걸 악보 박자대로 읽는 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아노 악보에서 노트 보면 보고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G플랫이나 D플랫처럼 검은 건반이 많이 사용되는 일단 그런 특정 키들은 빼고 그럼 나머지는 박자와 다 리듬에 연관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리듬 연습이 일단은 내 피아노 실력에 그대로 연관이 지어져요. 자, 그러면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리듬 연습을 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리듬은 뭐 할까요? 당김음이에요. 당김음부터선 이제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내가 기준박을 하는데 음악은 당김음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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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훈련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 리듬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김음 단계가 끝나면 3단계에서 뭐가 될까요? 붙임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계쯤 되면 어떻게? 리듬은 그 붙임줄 리듬까지 당김음 모든 게다 나오는 상태가 되고 내가 리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더 향해서 가야 될까요? 음정을 더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일종의 무조? 정확한 무조는 아니지만 어떤 그 무조나 굉장히 어려운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정과 리듬과 박자를 일단 철저히 나눠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랑 시창성 수업을 하시면 2시간 반을 수업을 하시게 되면 손과 발과 입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론 수업 5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해야지, 왼손으로 계속 카운팅 해야지, 오른손으로는 써야지, 약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내가 몸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그 실기에 어떤 진짜 기본적인 내가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를 하실 수 있게 하지, 이게 머리에만 숙지할 수 있게 하는 실기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고, 선생님들도,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거의 수업을 따라오셔야 되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내가 악보를 봤을 때 진짜 촉연이 늘어야 되고, 노래를 했을 때 음정이 훨씬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단계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화성화 응용반주 프리스쿨 무료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자, 일단 시창청음 1단계에서, 화성학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증육하음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음정 계산이 유난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음정 계산이 안 되면 사실은 화성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단 증감 화음이 4개가 있잖아요.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그러면 제가 어떤 특정 음을 제시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F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단사마음 그 만들어서 구성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 라플레.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F샵이에요. F샵 메이저. F샵, 그 다음에 라샵, 도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화성학할 때 제가 어떤 기준, 그럼 이제 사실은 이게 장사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세븐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화성학과 시창청음의 목표가 뭐냐면 제가 음을 제시해드리고 화성학에서는 지금 입으로 이걸 다 얘기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F샵 1초, 라샵 2초, 도샵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F샵, 그럼 F샵, 라샵, 도샵 바로 그냥 나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창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금 말로 굉장히 F샵, A샵, 도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시창을 할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거는 결국 화성감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응용반주예요. 응용반주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응용반주를 할때 스스로 그냥 화성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내가 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성감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연계해서 만들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응용반주를 가장 힘들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성학 수업을 시작을 할때 화성학 수업도 무조건 개인차가 있어요. 그 개인차가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주사마음을 알고 있느냐 부사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주사마음을 쓰시오, 부사마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성학 책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소통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전조의 구조. 그죠? 이게 내가 이 악곡을 봤을 때 전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악곡에서 나폴리를 찾으라고 했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전조를 잘하려면 내가 증육하음까지 기능화성을 정확하게 내가 구사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음정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정이 나와도 약간 음정의 달인이 될 정도로 사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뭐가 될까요? 화음이에요. 그리고 7화음으로 늘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조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면 거창하고, 거창하지 않으면 거창하지 않은 건데, 시창창업 수업할 때, 그래서 제가 2조 연습부터 시켜요. 2조를 왜 할까요? 선생님들 이론 시험에서 2조 문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트럼펫이 B플랫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를 보고 불면 뭐가 나요? B플랫이 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악보를 제시하고 입주하라고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막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에 실수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내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한참 하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입주가 되게 어려워요 하세요. 근데 F는 호는 인 F야, 트럼펫은 인 B플랫이야.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걸 악곡을 제시해서 여기서 2조를 해서 화성 분석을 하시오. 혹은 2조를 2조 되는 악보를 오케이 악보로 뭐 적으시오. 소리 나는 실음을 적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창청음할 때 어떻게 C키에서 내가 부른 노래가 있어 모두 2조에서 불러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2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이론책을 보고, 아, 인 B플랫이야. 이렇게 알고 나서 2조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성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시창청음이랑 응용반주랑 화성악이랑 수업을 한지 이제는 거의 한 15년 정도가 돼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부딪히면서, 아, 이게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뭔가? 노량진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 말고, 이게 진짜로 내가 실기를 할수 있게 되려면, 화성학을 할수 있게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약간 왜 시창청음 시간인데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시창청음과 연계해서 1, 2월에 되지 않으면, 3월에 어떻게 화성학을 설명해도 사실은 나는 어렵고, 대위는 더 어렵고, 이론반에서 뭔가 하게 되면 더더 어렵게 되고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1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시창청음은 아마 시험 난이도는 아까 테스트를 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12월에는 모의고사 반이기 때문에 수업 일주일에 두번 하고 과제 두번 나가면 일주일에 몇번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네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이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시험에 가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 정도 훈련은 하셔야지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화성학 보면 일단 1, 2월에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시창청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시창청음 수업이 너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진행하는 어떤 시창청음의 수업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시창훈련은 거의 뭐지? 해본 적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창과 청음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니, 청음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창을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1단계도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한데, 그 정도로 이게 1단계라고 해서 정말 뭐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이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겠지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훈련하는 방식, 시창을 훈련하는 방식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들 익히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 시창청음을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박을 셀수 있는 음악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화성악을 할수 있는 기본 그 어느 정도 베이직을 만든 이후에 3월에 제가 화성악 수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성악은 화성악 1, 화성악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저 화성악을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증류까지 다 했는데 1을 다시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자, 화성악이 기본반이 일단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선행학습 문제지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건 선생님들한테 내드린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화성악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첫 번째 교재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또 분석을 위한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성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이에요.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적어놨죠. 장삼도 도에서 미, 온음 두 개로 이루어져.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성학 앞에서 음정을 가장 빨리 계산을 하고 그게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구몬학습지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재능수학 정말 싫어했던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학습지를, 자, 여기 보시면 음정, 첫 번째 음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미플랫부터 장사마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이면, 디라, 미플랫, 솔, 시플랫,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시플랫, 시플랫, 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다뭐 복잡하게 섞어 놓은 게 아니라, 밑에 음정을 베이직으로 해서 내가 장사마음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이 학습지 순서대로 풀면 그냥 장사마음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화음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밋미 솔솔파파레 밋미 도도레 시도 이게 뭘까요? 응용반주의 가장 기본이고요. 화성학에서 여러분들 소프라노 문제 보신 적 있죠? 그 사성 문제 중에 소프라노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사실은 응용반주 시험이라는 건 화성악 사성 문제의 소프라노 문제를 악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응용반주에서 코드나 밑에 반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멜로디만 나와 있는 악보를 보고 어떻게 내가 화성을 선택해서 그 곡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내면서 연주하는 게 응용반주 그렇죠. 우리가 그 범창범주라고도 얘기하고 임용 시험에서 치는 피아노 시험의 목표 지점이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뭐 투사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울게 하소서 뭐 이런 노래들을 왜냐면 그런 노래들의 전조 구조를 따져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갑자기 그 화성이 다 생각이 나서 연주를 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끔 예를 들어서 반주 너무 오래 한 분들은 화성 어떻게 그러면 그냥 난 누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 그리고 다 어떻게 작곡을 전공한 분들도 사실은 반주를 할수 없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작곡을 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반주를 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화성악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멜로디를 보고 화성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이래야 곡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작곡 전공인 분들이 반주를 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전공은 이걸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밋미 솔솔 그쵸? 파파레 뭐 누르고 싶어요? G7 5도 누르고 싶죠? 그 다음에 밋미 도도 레시도 학교 종이 1도 4도 5도 1도 5도 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부터 내가 악곡을 보고 화성을 붙일 수 있는 상태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장조가 계속 가장 편하기 때문에 다장조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선행학습의 이제 마지막 끝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응용반주 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주 스케일을 시키죠. C 메이저에 뭐, 악곡 그 뭐지? 임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나라 난조 뭐예요? A 마이너. C 메이저, 답 얘기했다. C 메이저에 같은 으뜸은 조 뭐예요? C 마이너. 이거 전조 구조에서 교과서 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려면 내가 뭐부터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알아야 돼요. 근데 스케일을 알아야지 거기서 자연 다는 게 화성 다는 게 하고 거기서 3도 7도의 특징을 다알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하자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금방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스케일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 3, 4 이렇게 돼서 난이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서 이게 한뭐 10챕터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빨리 안 들까요? 이 정적이 너무 싫은데. 왜안 뜨지? 아, 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아까는 음을 주고 음정을 쌓으세요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악은 다 쌍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음이 뭐예요?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음인지 알아야 되죠. 화성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음을 악곡을 제시해서 악보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필요한 화성을 넣는 건 뭐예요? 내가 반대로 역으로 거기를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이 쌍방이 다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쌍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 문제도 이제 어떻게? 그다음에는 제시를 해서 이거를 음정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음을 제시해 주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만드는 거. 단계가 지금 똑같죠. 화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조의 관건은 조표를 가장 빨리 보는 게 전조예요. 조표를 빨리 볼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 지금 샵 4개가 붙으면 메이저가 뭐가 돼요? 이메이저가 되죠. 마이너는 뭐가 돼요? C샵 마이너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다 복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조는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 조표에 맞는 장조, 단조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유기적으로 5도로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표 보는 연습. 그 다음에 역으로 어떻게? 자, F샵이 으뜸 음이에요. 마이너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F샵이 으뜸 음이에요. 이게 마이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성이. F샵 마이너겠죠? 자, F샵이 으뜸 음이에요. F샵 마이너예요. 자, F샵이 으뜸 음이에요. 이게 메이저 조성의 으뜸 음이에요. 조성이 뭐가 돼요? F샵 메이저 있어요? 없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이명동음 G플랫으로 바꿔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전조의 마지막 개념인 이명동음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조성이 엄청나게 크로스가 돼서 머리가 사실 팽팽팽팽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예요. 자, 어떤 의미 제시돼 있어요? 이걸 장조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성이 뭐가 돼요? 이게 단조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다음에 그 조성을 표시하시라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코드는 교과서 곡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실용음악 전공이 아닌 분들은 코드 못 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에서 코드 문제 나오죠. 그러면 그것도 내가 원리만 외우면 돼요? 그렇지 않죠. 보고 바로 알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기본 삼화음 코드까지는 어떻게 갈수 있지만 세븐이나 그죠? 서스나 뭐 나인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뭐 익숙치 않으면 대부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다음에 화성의 자리 바꿈. 1전이, 2전이, 3전이가 있다는 건다 알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B 메이저예요. B 메이저, B 메이저예요. 1전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C 레샵 파샵인데 1전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레샵 파샵 C 이렇게 되죠. 2전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파샵 C 레샵 이렇게 되죠. 자, B 메이저 7이에요. 1전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본은 C 레샵 파샵 라예요. 1전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레샤 파샵 라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정도의 시간이 이만큼 걸리게 되면 당연히 악곡에서 분석해서 이게 내가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성에서 제시된 화음을 제시를 해드리고 자리 바꾼 훈련을, 왜냐하면 자리 바꾼 훈련은 우리가 화성학 책에서 잠깐 하고 말고 잠깐 하고 말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바꿈도 결국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뭐 나와 있어요? 부속 나와 있죠. 제가 선생님들 붙들고 2시간만 설명하면 부속부터 증류까지 화음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풀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내가 풀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성화 기본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화성 어디까지 나가? 증류까지 다 나가고 전조도 반응개까지 다 나가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보면 부속화음. 자, 부감화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성 분석 기호 적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부감 이후에 나폴리 증류까지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거의 한 세트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 테스트 문제지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급반에 가게 되더라도 그러면 내가 악곡을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를 커리큘럼을 만든 테스트 문제를 사실은 계속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 화성학 책을 사실은 접한 분들은 사실 진짜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내가 그 책을 풀고 있으면 화성학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시간이 사실 굉장히 병행이 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전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설명의 자료에 이제 다시 보시면 결국은 돌아오면 여기서 지금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만요. 이걸 옆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아, 편집. 항상 어렵네.
자, 요렇게 되는 경우에서 그래서 기본 분석. 그래서 아까 얼핏 폴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브루크밀러라든지 아니면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화성학 분석 책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책 많죠. 그렇죠? 조성 음악의 뿔라뿔라. 뭐 그죠? 연주자를 위한 뿔라뿔라. 백병동 뿔라 다 얘기했다. 뿔라뿔라. 김홍인 뿔라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네 종류의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악보들은 사실은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악보들을 책한 권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교재에 다 넣어서 어떻게 여기서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능화성을 설명하고 풀게 하는 데는 사실은 그냥 금방 설명하면 한 3시간 하면 다할수 있어요. 2~3시간.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내가 화음과 조성과 지금 테스트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그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금방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반이지만 바로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되면 어떻게? 형식에 들어가게 되고 기출에 들어가게 되고 실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성학을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어딘가에선가 화성학을 다 끝냈어요. 근데 결국 저는 화성학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화성학을 알고 있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화성학이 요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뭔가 멜로디가 나와 있으면서 화성을 찾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C부터 시작해서 F, G 이런 식으로 이제 12키를 다 돌게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될까요? 응용반주 연습이에요. 그래서 응용반주 수업을 들을 때 자, 응용반주는 간단하게 그래서 화성학에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냐 안 하느냐를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직강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첨삭을 해드려요. 그런데 사실 첨삭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사성풀이를 하라는 게 사실 임용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알고 나서 다시 제대로 풀수 있어야지 틀렸다는 사실만 아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테스트 문제를 푸시다 보면 스스로 채점하고 다시 확인하고 사실은 직강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의 집에 안 보내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의미보다 본인이 이게 왜 틀렸고 그 다음에 문제, 그러니까 테스트 문제를 풀때 그걸 계속 오차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도 그렇고 첨삭을 해드리긴 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그게 체득이 되시면, 그러니까 사성 문제는 다시 첨삭을 해서 돌려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스스로, 아, 내가 이게 실수고, 이건 진짜 몰라서 틀렸고,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직강반은 수업 오시면 그 자리에서 첨삭을 해서 매주에 다 돌려드리고요. 인강반은 온라인으로 첨삭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응용반주 수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화성학을 모르고 있으면 방문각에서 진행하는 응용반주 수업을 듣는 건 의미가 없으세요. 그리고 응용반주 교재가요, 이 정도 두께로 몇 권짜리예요? 혹시 이걸 맞출 수는 없겠죠? 몇 권짜리일까요, 대충? 5권이에요. 소문은 들었죠. 5권이에요. 네. 그게 조성별로, 악곡별로, 중고등학교 악곡을 모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교재를 만드는데 제가 정말 한 5년에서 6년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개정되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네. 이번에 그 교과서 개정되면서 정말,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강의실에 악보 다 깔아놓고 다시 재배치하고 나머지 악보 다 찍었었거든요. 자, 그, 여러 군데서 응용반주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책이 얇으면 거기에 교과서 악곡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악곡이 개정되고 나서 저는 너무 슬픈 게 뭐냐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리운 금강산 B플랫만 하면 됐거든요. B플랫, A플랫, 그다음에 내 마음의 강물, B플랫, A플랫, A메이저. 무슨 정말 조성 자랑하듯이 그래서 교과서마다 키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악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교재 자체를 5권으로 조성별로 모두 분리를 하고 교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가곡은 반주하는 패턴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곡은 한국 가곡 어려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진행. 그다음에 동요는 동요부터. 뮤지컬은 뮤지컬부터, 서양 악곡은 서양 악곡부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을 다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박성 선생님 얘기하신 게 거의 응용반주 하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1년이 걸려요라고 하는 게그 많은 악곡을 내가
화성을 선택하면서 그 반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1년이 걸리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저희도 주요 곡만 수업해드리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외우세요 하면 너무 편하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00곡이 넘으면 500곡이 내가 머릿속에 그 화성이 다 생각이 날까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멜로디를 보고 거기서 화성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화성학에서 어떤 조성의 개념이나 12키 돌림, 그러니까 화성학 수업할 때 제가 선생님들 저기 뒤에 건반 있는 거 보이세요? 조그만한 건반. 저거를 깔아놓고 피아노 치실 수 있는 상태로 12키를 돌려가면서 수업을 해요. 저걸 하지 않으면 응용 반주에서 코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용반주 수업은 직강과 인강이 나눠져 있는데 직강을 듣게 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화성학 개념은 알고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속입니다, 사도입니다, 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여기 하원 외우세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를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수업 자체가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직강에서 응용반주 수업은 1대1 개인 레슨 수업이고요. 화성학이 안돼 있으면 화성학부터 설명을 하면서 응용반주 수업을 해요. 그런데 사실 1대1 레슨 강의에서 개인 레슨 강의에서 화성학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깝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2월에 기본적인 화성학 기본반은 몇 주라도 듣고 가시면 이게 응용반주 수업을 듣는 거 자체가 되게 달라지세요. 그래서 화성학을 하고 오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화성학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그거는 모두 개인 실력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두달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주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8주로 진행될 때도 있고 6주로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뭐 9, 10월 이럴 때는 한 6주 정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응용반주 수업에 대한 신청은 그 박성선의 뮤직티처 카페에 대부분 공지가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클래스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방문각에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공지 뜨는 거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긴 해요. 자, 근데 내가 직강을 올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응용반주를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응용반주 인강은 제가 굉장히 몇년 동안 혼자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수업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가 C메이저 A마이너, 2단계가 FG 이렇게 돼서 조성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악곡을 해야 돼? 그러면 인강에서 시창부터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악곡을 뭘 할까요? 화성 분석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악곡에 어울리는 왼손 반주 진행, 그러니까 반주 패턴을 연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화성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왼손이 잘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합쳐놓게 된 거죠. 그러면 되게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무 생각 이런 거를 그 인강으로 내가 하나 마스터하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40분 정도 걸려요. 그 얘기는 피아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냥 바이엘 100번 정도의 어릴 때 치신 그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 듣고 따라하면 반주가 되네? 라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강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5단계쯤 되면 E플랫 이상 조성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성 분석 설명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남촌도 어느 정도 부속화음이나 이 조선 전조 개념을 다 알아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울게 하소서나 아니면 세레나데 이런 것도 그게 관객조로 같은 으뜸음조 나란한조 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은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E플랫 이상이 돼서 인강이 되면 사실은 악곡집에 있는 모든 곡을 분석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인강 리스트를 보시면 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요 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에 경북이나 울산이나 경남은 창작곡 시험을 치죠. 그렇죠? 그래서 창작곡은 뭐냐면 내가 처음 보는 악보 그게 정말 초견 시험이죠. 처음 보는 악보를 그날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그 자리에서 붙여 부르는 게 창작곡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창작곡은 선생님들이
내가 그 지역을 칠 거면 창작곡부터 시작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창작곡의 포맷이 다 뭘까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조 구조와 그다음에 교과서의 곡들이 모두 사실은 서양악 곡들은 형식들이 엄청나요. 그죠? 그 형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창작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동요직만 가고 계속 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다양한 포맷을 연습하실 수가 없어요. 동요는 코드 진행이나 하성 진행이 사실 대부분 비슷하죠. 찬성가가 하성 진행이 비슷한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곡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1, 2, 3, 5단계로 교과서 악곡부터 먼저 익혀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월에 창작곡을 하시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것보다 쉬웠다고 시험장 가시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사실은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그냥 쓰는 그날까지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도 응용반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정반주가 남아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반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창작곡 얘기한 건 아까 한 것처럼 일단 교과서를 끝내고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직강에 나올 수 있는 단계면 직강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직강에 오실 수 없는 단계면 어떻게? 인강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장조 악곡들은 그냥 해보니까 분석할 수 있겠어. 나는 D 메이저부터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 전공이고 기본적인 반주를 할수 있어.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시면 될까요? 3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조표가 많아지면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필요한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단계를 올려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뭐 악곡, 초견, 조성, 무조, 리듬, 음정, 화성, 그다음에 화성학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음정, 화성, 기능, 화성, 전조, 분석, 형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진행되는 거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화성학이나 응용반주를 할 때도 어떻게 음정부터 시작해서 화성, 기능, 화성을 알고 전조를 알아야 형식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응용반주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응용반주를 배우실 때 그냥 코드를 외운다거나 이제 그렇게 배우시게 되면 사실은 진짜 응용반주를 배우는 거는 아닌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시창청음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창도 악곡부터 시작해서 조성해서 무조로 가는 거고 청음 훈련을 할때 리듬 음정 그다음에 화성이란 부분도 들어가죠. 화성을 시험을 쳐서가 아니라 청음에서 화성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화성악이랑 응용반주를 내가 할수 있는 화성 감각이죠. 어떤 멜로디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나는 이게 누르고 싶어. 이게 누르고 싶어. 이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느낌을 알아야지 사실 내가 화성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같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설명에서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모두 다 사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초견이 더 좋아지는 상태, 음악성이 더 좋아지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사실은 결국은 임용에 어떤 시험이 됐건, 시험을, 그 실기 시험을 내가 부딪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덜하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임용에서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음악적인 것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본 결과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 어떤 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불편해서 다시 부족해서 또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결국 본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라 그래야 되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대학원이나 이런 그 다니시는 분들은 1년을 여기 실기만 하러 그냥 놀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학부생들도 오는 경우 꽤 많아요. 시창청음만 들으러 왔어요. 화성악만 들으러 왔어요. 피아노만 들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1년 동안 시창청음 화성악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모두 다 병행하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내가 그렇게 먼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분리해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야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이론이건 실기건 어느 한 파트를 배제하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겨울에 되게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간이 걸리고 뭔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전체를 같이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장구나 민요나 요거는 어떤 기본적인 음악성이 쌓이거나 본인이 이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어떤 음악 수업을 듣고 음악성이 향상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임용의 목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임용의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청음하고 시창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청음 문제는 선생님들이 테스트하셨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채점해서 이제 뭐몇 단계쯤 되고 이렇게 진단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도 상담지 쓰실 때 내가 피아노를 몇살 때까지 책 어디까지 배웠고를 되게 미주알 고주알 써주시면 되게 제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게 피아노를 접한 기간과 청음이 이게 같이 연관되는 게 많고 앞으로의 사실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다 틀린 시험지가 사실 가장 절망적인 시험지예요. 몇개안 적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그게 맞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시험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본인의 그냥 어떤 상황, 네, 뭐 저는 시창은 되게 잘해요. 시창은 되게 불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필을 해주시는 게 제가 청음 시험지랑 같이 채점해서 대조를 해서 아, 선생님은 대충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라고 다시 답변을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창 시험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예전에 그냥 시창 시험 난이도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첫음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시창을 불러보는 게 아니라 첫음만 잡고 어떻게 다 부르고 끝음을 맞춰서 일단 맞는지. 그래서 시창 시험장에서 첫음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고 맨 마지막에 끝은 맞는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8마디지만 실제로 시창 시험에서는 16마디 이 정도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교과서 악곡의 길이가 꽤긴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8마디가 됐건 16마디가 됐건 24마디가 됐건 내가 이 악곡을 처음 보는 악보들을 눈으로 쭉 읽어서 리듬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작곡도 한 24마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BA 형식이 가장 많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전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범추범청 하시는 분들도 약간 참고로 삼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시험 난이도가 요 정도구나라고 느끼시는데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일단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상잠지에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미추알 고추알 많이 써주시고 본인의 어떤 고민을 막 이렇게 많이 써주셔도 돼요. 많이 어필할수록 제가 읽을수록 아, 이런 상황이시구나라고 느껴서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러면 실기 설명회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